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디자인숲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포스터 만들기. 오늘의 디자인 바로 봐볼까요? 바람 바라밤 바라바라밤.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는 향수 광고 포스터입니다. 딱 봐도 이게 어떤 향기가 날까 막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바로 포토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토샵을 키셨으면 작업 화면을 만들어야겠죠.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하셔서 사이즈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꿀게요. 밀리미터로 바꾼 다음에 폭은 210, 높이는 297 해서 해상도는 인쇄용이니까 해상도를 300으로 설정을 하고 색상 모드는 RGB 색상으로 그대로 둡니다. RGB로 그대로 두는 이유, 저번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빠라밤. 포토샵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RGB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MYK로 설정을 하고 작업을 하면은 포토샵 실력을 80% 정도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RGB에서 작업을 한 다음 CMYK로 변경을 하는 게 더 편리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CMYK로 변환을 해줄 건데요. 변환을 할 때 미세한 색감 차이가 발생해요. 나중에 이 색감 차이를 조정을 해줄 텐데 이 조정을 해도 아주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싫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CMYK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제 채널은 항상 그런 게 있죠. 여러분들의 편한 포토샵 강좌를 위해서 이중 화면을 띄워놓습니다. 저는 항상 강좌를 할 때 미리 만들어놔. 이 열정 칭찬해 칭찬해. 띄워놓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제품을 주제로 디자인을 할 때 제품 사진을 먼저 끌고 온 뒤에 제품 위치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에 맞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제가 약간 디자인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옳고 또 어떤 방법이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실제로도 옳고 그름은 없고요. 그럼 바로 제품 사진을 먼저 불러와 볼까요? 이미지가 약간 보시면 삐딱하죠? 삐딱한 거를 안 삐딱하게 맞춰준 다음에 눕기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요. 컨트롤 R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옆에 자가 생겨난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 그대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가이드라인 따라오거든요. 가이드라인을 향수병 가장자리에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확대를 할게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가장자리 꼭지점에 마우스 스크롤을 올리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신 게 보이시죠? 이 상태 그대로 가장자리를 맞춰줄게요. 안내선에 향수를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끝과 끝을 안내선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되게끔. 안내선이 지금 너무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향수가 세로로 길어질 것 같잖아요. 마우스 스크롤을 올린 상태로 컨트롤 눌러서 안내선을 바깥으로 살짝 옮길게요. 다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끝점을 맞춰줍니다. 맞춰주셨으면 여기랑 여기 왼쪽과 오른쪽 상단도 끝점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짠, 어때요 여러분들?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서 안내선을 일단 삭제시키고 보시면 향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삐딱하지 않게 돌아왔죠?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 저장하신 다음에 저장해주세요. 저장은 중요하니까 키보드의 P 버튼 또는 작업 툴바의 펜 툴을 클릭을 하셔서 상단 바에 패스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를 따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날라가서 기 따려고 그러는데 이 라인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 그냥 대충 감으로 따주시면 되세요. 여기 보이는 부분 끝에 점 찍어서 클릭하신 다음에 하단에 보이는 부분까지 점 찍어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를 잘라줘야 되니까 Alt 클릭 하시고 다시 곡선이니까 클릭 드래그 하시고 Alt 클릭 클릭 드래그, Alt 클릭,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지막 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일직선은 그냥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마지막 점까지 찍으셨으면 아이고야, 여기랑 여기랑 왜 안 맞지?
자, 마지막 점까지 찍어주셨으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바로 선택 영역이 잡히죠. 그대로 컨트롤 J를 눌러서 눕기를 따줍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할 게 있어요. 안에 있는 이 테두리 있잖아요. 이 테두리를 따줘야 되거든요. 향수 부분 보시면은 이 테두리가 눕기가 따로 그룹으로 묶어놨군. 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눕기를 따줘야 되는데 그 전에 눕기를 따주기 전에 패스 패널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작업 패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패스로 만든 다음에 다른 데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눕기를 따줄게요. 왜 이렇게 했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작업 패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점을 그냥 찍잖아요. 자, 저희가 힘들게 눕기 딴 이 테두리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이거 나중에 수정을 하려고 찾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참 난감하죠? 그래서 새로운 눕기를 따려고 새로운 패스를 만드시기 전에는 꼭 패스 패널로 넘어오셔서 작업 패스를 더블 클릭하셔서 패스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따는 게 아니라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이 패스 1에 되어 있는 선택을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눕기를 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새로운 작업 패스가 만들어지신 게 보이시죠? 가끔 GTQ 포토샵 자격증 시험장에서 패스를 만든 다음에 패스를 저장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이거를 이 작업 패스인 상태로 두지 말고 더블 클릭해서 패스로 저장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작업 패스로 두면은 아마 감점일 거예요. 마지막까지 딱 온 다음에 컨트롤 엔터 눌러서 돌아오신 다음에 컨트롤 J 눌러서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 이것저것 할 게 많죠? 자, 이거를 한꺼번에 잡아서 일단은 그룹으로 만들게요.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작업 화면에 끌고 옵니다. 사이즈를 살짝 줄여줄게요. 줄여주셨으면은 이제 배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해가 지는 바다를 표현한 거예요. 날씨 좋은 날에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면은 약간 주황색,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이쁘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에는 구름 사진을 이용해서 합성을 한 거고요. 밑에는 바닷가의 잔잔한 물결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가져오는 게 편할까요? 사실 상관없어요. 뭘부터 가져오든 상관은 없어요. 하늘 풍경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하늘 경이라고 적어놨네요. 역시 인생 대충 살아. 그거 가져옵니다. 가져오셔서 이 하늘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각형 선택 툴로 하늘 부분만 잡으셔서 그대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작지 이미지가? 어차피 뒷배경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원래 작은 이미지는 키우면 안 되거든요. 화질이 깨지기 때문에. 하지만 뒷배경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기 체면을 걸고 한번 키워봅시다. 컨트롤 T를 눌러서 키우시면 되는데 한 이 정도 키웠던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살짝 옮길게요. 옆으로 이 상태로 사용을 한 건데 밑에 보시면 풀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레이어 패널의 레이어 마스크를 하늘 레이어에 씌우신 다음에 브러쉬 툴로 검정색인 상태로 레이어 마스크 사용법 검정색을 칠하면 없어지고 흰색을 칠하면 다시 나오는 그런 건데 검정색인 상태로 클릭하신 다음에 Shift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은 자 감쪽같이 사라졌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색상을 입혀줄 건데 여러분들 그 색상 겸봉 가시면은 없으신 분들은 보기 가시면은 보기가 아니라 창 가시면은 색상 겸본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색상 겸본이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하셔서 색상 겸본을 가시면은 여기 이 창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팬톤 CMYK 코렛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맨 오른쪽에 첨부를 클릭하셔서 저는 이미 첨부가 됐기 때문에 첨부를 다시 하지 않을게요. 쭉 내려보시면은 팬톤 넘버로 되어 있는 색상 코드가 쭉 뜨거든요. 이 색상에서 핑크색을 원하는 색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아무 색상이나 핑크색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원하는 색상을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브러쉬 툴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준 다음에 브러쉬 툴인 상태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부드러운 원형이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칠해줍니다. 어때요?
약간 색상이 전형 노이즈는 것 마냥 변했죠. 한 가지 색상으로만 한게 아니에요. 자, 노란색을 찍어서 노란색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그리고 보라색도 약간 위에 부분은 보라색으로 약간 이렇게 몽환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곱하기를 한 다음에 보라색, 곱하기가 아닌가? 소프트라이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리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조절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약간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원본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감으로 하세요. 감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결과물도 제가 만든 결과물이랑 다를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다르다고, 이거 왜 다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뭐 색감 설정이나 뭐 사이즈나 이런 거는 달라도 돼. 여러분들 눈에 이뻐 보일 때 그냥 그 상태에서 스톱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하늘을 만들어 줬으면은 바다를 만들어 줘야겠죠? 물 배경을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하셔서 레이어 패널에서 물 배경에 마우스 우클릭해서 레스터화 해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낼게요. 맨 뒤로 보낸 다음에 이거 클리핑 마스크 씌워줄게요. 색 지정한 거 클리핑 마스크 씌워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 배경도 이렇게 물 배경 잡힌 상태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살짝 키울게요. 키우셔. 생각나는 대로. 시그니처 퍼퓸. 이렇게 쓰고. 지금 이거는 숲 디자인. 이렇게 쓴 거예요. 쓸 말이 없어가지고. 아래는 퍼퓸. 이렇게 썼고. 네. 여러분들은 좀더 좋은 단어를 골라서 수정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네, 오늘 저와 같이 향수 광고 포스터를 만들어 봤는데 이게 향수 광고를 주제로는 뒀지만 하다 보니까 포토샵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알려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잡다한 스킬들을 조금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차근차근 따라해 보니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시죠? 포토샵이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가 않은 거죠. 오늘도 제 강좌로 열심히 포토샵 공부하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 주셨고요. 앞으로도 즐거운 공부할 수 있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